굉장히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한 3시간, 4시간 전에 왔는데 네. 아침부터 기다리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요. 바로 이분을 보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뒤에서 잠깐 봤는데 네. 우리 창또맥이가 벌써 도착을 했고요. 자, 오늘 더욱더 성숙되고 멋진 남성으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찬원 씨를 소개합니다. 자,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 가득 열어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 김해 가야문화축제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가야 고분군 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식 오늘 함께 해주신 김해 시민 여러분들 그리고 관광객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가수 이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꽤 이른 시간부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들 괜찮으십니까? 저도 서울에서 꽤 일찍 출발한다고 출발했는데 서울에서 김해 내려오는데 한 7시간 걸리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렇게 또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왕 함께한 거 이제 제가 또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게 됐는데 앞서서 마이진 씨의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죠? 자, 이왕 이렇게 늦게까지 저와 함께하는 거 마지막까지 저와 한번 신나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계속해서 제 노래 신나는 노래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다운 날 보내드리겠습니다.
제를 함께 하게 됐는데요. 이곳 김해가 또 금관가야라는 이 금관국이 500년 넘게 수도로 있었던 곳이 바로 이 500년 고도 김해라고 합니다. 이 금관가야, 가야의 문화를 잘 계승해서 현대에 들어와서도 이 가야의 우수한 문화와 역사적인 전통 가치를 꾸준하게 보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축제로서 자리 매김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길게 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계속해서 제 노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는 시절이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물론 비가 좀 많이 내리고는 있지만 이렇게 또 가을비가 선선하게 내리는 가운데에 여러분들 앞에서 또 시절 인연을 보내드릴 수 있어서 굉장히 또 행복합니다. 어떻게 괜찮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가야문화축제 비가 꽤 많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득 자리를 메우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 뒤쪽에 계신 여러분들도 잘 보이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앞서서 마이진씨의 무대도 재밌게 즐기셨다 그랬죠? 마이진씨 노래 너무 잘하지 않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마이진씨 노래 부르는 거를 얼마 전에 한번 직접 들을 일이 있어서 들었는데 마이진씨 노래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괜찮죠? 감사합니다. 끝까지 저와 함께 재밌게 즐겨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또 작년에 대성동 고궁군이 가야 고궁군을 또 대표해가지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로 또 1주년이 되었다고 하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계속해서 또 다음 노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자님의 마이크를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비가 너무 쏟아지는데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마지막까지 지켜주시고, 이창훈 씨도 계신데 지금 번개가 치니까 네, 진대빼기로 마무리 짓고 25일날 한 번 더 오시잖아요. 그럼요, 제가 또 맞아요. 장애인 스포츠 재선 다시 오니까요. 네. 장애인 전국 체육대회 때 다시 한번 우리 이창훈 씨가 오실 예정이니까 이거 기회로 그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셔서 몸도 한 노래까지 한번 주시고 우리 외부에 계신 분들이 먼저 좀 빠져나가고 네, 2층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천천히, 자 앞에 계신 분들 약속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천천히 이동할게요. 자, 오늘 공간이 조금 넓습니다만 네, 자 뒤쪽부터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